이제 박열 부부 이제 대역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박열이 이 사건이 이제 한쪽에서는 일본이 뭐 조작한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제 박열이 실제로 일본의 그 왕세자 결혼식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 왕세자나 일왕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 처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실제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박열이 저 김한이란 인물에게 이 폭탄 구입을 요청을 합니다. 김한에게 왜 요청하냐면 김한은 이제 의열단에 관련돼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의열단이 그 운동을 많이 그 폭탄 던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열단에게 말하면 이 폭탄을 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가지고 당시 이제 일본의 그 히로이도 나중에 일본 그 일왕이 되는 히로이도의 결혼식이 그 1923년 11월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박열이 김한에게 늦어도 11월까지는 그 폭탄을 구해달라라고 한 그런 이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이 구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1900그 23년 1월 달에 이제 김상옥이라는 의열단원이 국내에 잠입해가지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일본에서 총독부에 폭탄이 터졌으니까 의열단원인데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총독부에 폭탄이 터졌으니까 폭탄을 던졌으니까 일본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관련자를 체포하려고 날뛰었겠어요. 이때 이제 폭탄을 구해주기로 했던 김한이 그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또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이제 무기를 그 폭탄을 이제 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박열 부부가 그 일본의 토요타마군 요요기 박열 부부 셋집에 불령사라는 조직을 만들고 간판까지 내걸어요. 불령사. 일본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조선인들을 갖다 뭐라고 불렸냐면 불령조선인 이렇게 불렀어요. 간판 자체로 우리는 불령사, 그래, 우린 불령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불령사라는 간판을 갖다 내거는 건데요. 그러다가 일본에 1923년 9월 달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니까 이때 이제 일본에서 그 대지진이 발생해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수십만 채가 무너지고 불타고 그러니까 완전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는 일본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지진이 발생해서 민심이 막 불안하고 소란하니까 일본 극우 세력들이 그 일본 사람들의 불안한 이걸 갖다가 조선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또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불안하고 하는 와중에 일본 민중들이 일본 국민들이 아 저기 조선인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대한제국을 강제로 점령했으니까 그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에다가 아주 조선인들이 뭐 저랬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조선인 대학살에 그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이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 죽게 되는데 특히 일본의 뭐 전직 군인들, 전직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자경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뭐 무기나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조선인 가는 대로 만나면 죽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보니까 일본 사법정에서 발표한 이 관동 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들을 갖다가 233명이라고 하는데 전 도쿄대 교수인 요시노 사쿠조는 2613명이 죽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하던 독립신문에서는 6661명이 학살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독립신문이 그냥 추정해서 한게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대단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사건으로 죽게 되는데 이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 사건 와중에 예비검속이라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제 조선인들을 갖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인물들이 박열과 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이 부부도 예비 검색에 걸려서 감옥에 갔는데,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뭐 불량사라는 간판도 공개적으로 내 걸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열이 무기를 구하려고 뭐 이제 논의는 했지만 구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실제 행동이 있었던 걸로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이 그 박열과 이 가네코 후미코를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데, 대역죄로 기소를 하는데, 일본 메이지 헌법은 뭐냐면, 메이지 헌법에 천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자, 이런 대역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대역죄에 걸리면은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형벌 조항은 딱 하나예요. 사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별 물증은 없지만 박열 부부에게 이제 사형을 선고했죠. 그랬다가 이제 뭐 이 왕세자 결혼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기로 감형되는데, 이 가네코 후미코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감옥에서 피살이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자살했다라고 발표해요. 근데 우리가 본 요 사진이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가 감옥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이제 감옥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서로가 사이좋게 이렇게 지냈는데, 박열이 만약에 그 사형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가네코 후미코가 따라서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박열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네코 후미코가 그렇게 이제 이 그 자살했다라고 볼 근거는 대단히 희박하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박열보다도 사실은 가네코 후미코가 큰 충격이었어요. 그다음에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인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면서 이 조선 자기네 친척 집에 와서 충청북도 청원에서 지금 7년 동안 삽니다. 근데 자기 일기를 보면은 그때 자기네 친척들에게 상당히 이제 학대를 당해요.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는 이 조선 사람들이나 일본인들에게 차별당하고 학대당하는 조선인이나 자기나 처지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가서 고학을 하면서 이제 박열을 만나게 되는데, 재판정에서 재판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 세 개 계급이 있다. 하나는 천황과 그 황족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실권을 잡은 귀족과 이 실권 세력이 있고, 세 번째는 민중이 있는데, 천황이라는 거는 이 두 번째 세력들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이 엄청난, 그 한국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뭐 그 원래 신 그 이 자기네가 빼앗은 땅의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사상을 바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그를 그 이 가네코 후미코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죽이는 건 사실 뭐 조직적으로 하면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가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나는데, 저 김자문자죠, 가네코 후미코의 시신은 일본 내에서 다 인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열의 형님이, 원래는 이제 박열도 사형당할 걸로 예상해가지고 일본의 그 아나키즘 그 동지가, 그 박열 형을 와갖고 만나가지고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가 곧 사형당할 건데 시신을 인수하겠냐라고 해서 그 형님이 인수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열은 무기로 감형돼서 그 해방 때까지 계속 갇혀 있는데, 가네코 후미코는 세상 떠났으니까 그 시신을 그 형이 인수해가지고, 그 박열의 부인이라고 하니까 인수해가지고 지금 문경에 이제 박열 가네코 후미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문경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네코 후미코가 또 단가, 일본의 짤막한 시 있잖아요. 그 단가를 또 아주 잘 써요. 그 지금 그 나는 어디까지나 불행했나이다라는 책이 그 가네코 후미코의 단가집인데 번역돼 갖고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감옥에서 쓴 글들도 아주 아름답고 이게 많이 남겨 있는데, 제가 딱 한 구절만 인용해 왔는데요. 한 번은 저버린 세상이지만 글 읽으니 가슴에 솟는 가여운 슬픔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문학적인 감수성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인물이죠. 그러다 박열은 저때 이제 구속돼가지고
그 23년도에 구속돼서 45년까지 이제 감옥에 있었으니까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박열은 그 해방 이후에 그 일본의 민단을 만드는 사람들은 처음엔 다 아나키스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아나키스트들이 해방과 동시에 석방되면서 일본의 민단을 만들었다가 박열은 나중에 이제 북한에 그 납북대 갔다가 이제 북한에서는 나중에 뭐 숙청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